부모를 잃고 외삼촌 집에 맡겨진 소녀 제인 에어는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한 아이였고 이 때문인지 숙모, 사촌들과 잦은 충돌을 빚으며 자란다. 외삼촌마저 세상을 떠나자 숙모는 그녀를 귀찮은 짐짝처럼 여기고 로우드 기숙학교로 보내버린다. 로우드 기숙학교는 그녀의 기대와 달리 열악한 환경이었고 폭력적인 교사들, 비참한 시설 속에서도 제인은 친구 헬렌과 우정을 쌓는다. 그러나 헬렌은 지병인 폐병으로 세상을 떠난다. 제인은 고난을 이겨내고 마침내 졸업을 하고 이후에도 그 학교에서 2년 동안 조수로 일한다. 로우드를 떠나 일자리를 찾던 제인은 손필드라는 대저택에서 가정교사 자리를 얻게 된다. 이 저택에는 자주 집을 비우는 로체스터와 그의 딸 아델이 살고 있었으며 제인이 도착했을 때 로체스터는 장기 출타 중이었다. 가정부와 아델이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해주며 평온한 나날을 보낸다. 어느 날 오후 손필드 근처 들길을 걷던 제인은 말을 타고 지나던 중년 남자와 부딪힌다. 그 남자는 발목을 삔 채 넘어졌고 제인이 그를 도와준다. 이 남자는 바로 저택의 주인 로체스터였다. 그는 키가 작고 인상도 어두웠지만 제인은 그의 깊은 인품과 외로움을 발견하며 점점 존경과 사랑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로체스터에게는 어두운 비밀이 있었다. 제인은 그 비밀에 대한 궁금증을 키워가며 그에게 점점 더 끌린다. 로체스터 역시 주관이 뚜렷하고 영리한 제인에게 이끌렸고 그녀가 온 후로는 예전과 달리 저택에 오랫동안 머물렀다. 어느 날 밤 제인은 악마 같은 웃음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나고 주위를 살펴보니 로체스터의 방이 연기로 가득한 것을 발견한다.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제인은 로체스터를 깨웠고 그의 목숨을 구했다. 로체스터는 그녀를 수호신이라 부르며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로체스터는 제인에게 호감을 고백하지만 제인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로체스터는 다음날 출장을 떠나버렸고 몇 달 뒤 약혼녀 잉그램과 함께 저택으로 돌아온다. 그날 밤 한 손님이 부상을 당하고 제인은 그를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는다. 로체스터의 결혼을 앞두고 제인 에어가 떠나야 하는 날이 다가오고 마침내 사랑을 깨달은 로체스터는 밤나무 밑 벤치에 그녀를 앉히고 청혼한다. 두 사람의 결혼식이 가까워질수록 제인은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인다. 그리고 결혼식 날 로체스터의 처남 메이슨이 나타나 결혼을 막는다. 그는 로체스터가 아내가 있고 그녀가 아직 살아있다고 폭로한다. 정신병을 앓고 있는 로체스터의 전처가 저택의 다락방에 감금되어 있었던 것이다. 제인은 비밀을 알게 되고 그에게 좋은 감정이 있었지만 그를 떠난다. 그렇게 갈 곳 없이 한참 떠돌던 제인은 우연히 존 리버스 목사와 그의 가족에게 구조된다. 이후 존의 집에서 생활하게 되고 마침내 존은 제인의 성실함에 이끌려 그녀에게 청혼한다. 동시에 제인은 삼촌의 유산 상속 소식을 듣게 되고 그 재산을 존의 가족과 나누려 했지만 존은 제인에게 인도로 같이 떠나자고 제안한다. 받아들이려는 순간 로체스터의 목소리가 그녀를 부르는 것처럼 느껴진다. 제인은 손필드로 돌아가고 폐허가 된 집을 보게 된다. 이유는 로체스터의 아내가 불을 지른 것이었고 로체스터는 그 화재로 한쪽 팔과 시력을 잃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제인은 로체스터를 찾아가지만 로체스터는 자신을 불쌍하게 보지 말라고 한다. 하지만 제인은 그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변함없는 사랑을 고백한다. 로체스터는 불구인 몸과 20살 많은 자신과 결혼하겠느냐 묻지만 제인은 망설임 없이 그와 같이 하겠노라고 답한다. 이 소설의 작가는 샬럿 브론테이고 폭풍의 언덕을 쓴 에밀리 브론테의 두 살 많은 언니이기도 하다. 그녀 역시 소설만큼이나 아니 더한 삶의 경험을 했다. 5살에 어머니를 잃었고 10살에 두 언니를 잃었다. 26세 때는 이모를, 32세 때는 남동생과 에밀리 브론테를 잃었다. 33세에는 여동생 앤 브론테마저 잃어야 했다. 샬럿은 어릴 적 자매들과 함께 엄격하고 열악한 환경의 기숙학교에 다닌 적이 있었는데 영양실조와 폐렴으로 두 언니를 떠나보낸 것이 이때였다. 또한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학교로 유학을 떠나 그곳에서 만난 에제 교수에게 사랑을 느끼지만 기혼자인 그는 그녀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다. 제인 에어에는 기숙학교에서의 경험과 젊은 시절 실패로 끝난 그녀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